네, 퀴즈 리서치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의 전략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투자전략부의 이나혜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이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200포인트인데요. 전략 세우시는 분들의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세웠던 연간 전망. 아마 많은 증권사들이 다 수정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연말에 제시했었던 2021년의 지수 예상 밴드는 이미 뭐 상향 돌파를 해가지고요. 네. 얼마 전에 저희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에 기반해서 상승하는 양상은 뭐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은 아마 이견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좀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현재의 여건, 유동성 여건이 언제쯤 이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희의 고민인 것 같고요. 전략뿐만이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는 뭐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피어 밸류에이션을 적용하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뭐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선진국에 상장되어 있는 유사한 기업들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동등 기업군의 기업들과 유사한 밸류에이션 국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현재의 이런 기조적인 부분에서 중국과의 경쟁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수급이나 혹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소외되었었던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재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약간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개선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 20년 이제 계속 저평가를, 1, 20년이 아니죠?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기다리고 있었던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변화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시장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지표를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네이버, 뭐 NC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이런 그 플랫폼 혹은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기업들, 뭐 우리가 BBIG라고 표현했었던 그런 테마들이 지난해 굉장히 시장의 반등을 강하게 이끌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 초반까지는 사실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변화 때문에 시장의 지수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산업 내에서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대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게 지난 금요일에 넣은 슬라이드 작성을 했다 보니까 3100포인트 돌파라고 써 있는데 지금 3200에 대한 부분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강세, 그다음에 시총 상위에 있는 가치주의 강세 자체가 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해외에 관련한 부분에서의 불확실성, 대외 이슈들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라는 부분,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이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관련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수 있었던 부분은 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켜 줄 만한
만한 지표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었는데 특히 12월 말, 1월 넘어오면서 확인됐었던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 호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회복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이 경기 개선에 대한 낙관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와 관련한 부분을 반영하는 수출 경기 확산 지수인데요. 50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5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50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출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건데 지난해 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까지 더해지면서 호조를 보였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12월 수치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되면서 3개월 평균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급격한 반등 추세는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오면서 나왔었던 그러니까 급격하게 둔화가 된 이후에 나타났었던 가파른 V자 반등의 양상이었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수출 관련한 지표가 50선을 상회하는 것 외에 이 제가 음영으로 표시해놓은 60선을 50에서 한 번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조금 뭐 제조업 관련한 부분의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출 관련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수출 경기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 자체를 이 제조업 경기 개선의 선행 지표로 볼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확인이 된 이런 수출 경기의 개선세가 상당히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를 회복하면서 2018년 이후 이제 처음으로 2%대를 회복한 거죠. 연장선에 대한 혹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와 물가에 대한 낙관론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요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수급 여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 보시면 뭐 자주 짚어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예탁금 규모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70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었던 내용 중에 이제 키움증권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가장 역사상 1 하루의 계좌 개설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산 거래 대금 역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증시의 재반 여건, 유동성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계속 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상에 있어서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70조 원까지 안 되고 뭐 대체적으로 30에서 4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코로나 이전의 30조 원 시대에서는 이 신용융자에 대한 매수 비중이 상당히 증시의 유동성을 체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대비 혹은 예탁금 대비 개인들 매수 추이 대비해서 신용융자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게 일종의 매물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 시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 신용융자 매수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보여주는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지표로의 해석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개인 매수에서 차지하는 신용융자 매수 비중에 주목을 하실만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10% 가까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연초와 비교해 봤을 때는 트렌드 자체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 과거에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는 이 새로운 뉴먼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레버리지에 대한 활용이 증권사 내부에서 신용으로 발생되기보다는 현금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지된다라는 것 외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언젠가 이제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을 때 변동성에 대응하기 좀 취약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만약에 약해지는 국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도 달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달러와의 약세 기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외국인 수급에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연준의 자산 매입 가장 외국인 수급에 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자산 매입 자체가 좀 지속돼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환율이 살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기조적인 흐름에서의 약세는 좀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트는 이제 실적 관련한 부분인데요. 유동성 관련한 부분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업종이나 혹은 종목을 선택해서 대응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시면 12월 이후에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 상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이 왼쪽에 보이시는 에너지, 그 다음에 상사 자본재, IT, 철강, 유틸리티, 화학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경기에 좌우가 많이 되는 민감 업종이죠. 그러니까 시클리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민감 업종 중심으로 해서 업종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총 상위, 과거에 지난해에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외면을 했던 경기 민감 대형 가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인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쪽의 이익 전망치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되는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혹은 뭐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실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실적을 체크하고 유입되는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런 코스피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선호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유는 다 있어요. 수급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건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지금 오늘도 2% 올라서 3200포인트인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게다가 괜히 오늘 또 1조 4천억 원 지금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1조 4천억 원을 사고 있거든요. 네. 예탁금이 70조여도 매일 1조, 2조씩 사면 이게 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이 또 있을 텐데 전략을 네. 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속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수급적인 측면도 이렇게 해서 또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또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 고민에 대해서는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시황전략 이 타이틀을 포모라고 적어놨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상승 국면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그 걱정
두려움 이걸 이제 저희가 포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포모 때문에 이제 시장에 유입되는 속도가 상당히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언론에서도 이제 연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소외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더 속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아니죠. 이제 지난해부터 전개가 된 전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구도가 지속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전반적인 산업의 밸류체인이 재정립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국이 수년간 이제 배제되어 있었다가 배제가 이제 뒤로 밀려나 있었다가 이제 중국이 조금 밀려나면서 한국이 밸류체인에서 재조명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작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나오는 국면 이후에는 오히려 또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향성이 꺾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보다는 그것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안 하게 됐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하는 움직임이 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1분기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유동성 관련한 부분에 기대서 아무래도 강하게 움직인 상태이다 보니까 월말에 있을 FOMC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3월에 있을 이제 공매도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어도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사실 걱정스럽긴 해요. 걱정스럽긴 한데 뭐 거기에 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보고 따라가는 게 오랜 기간 투자 경험에 비춰보면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이나희 수석은 이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코스피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지수는 74포인트 올라서 3226포인트고요. 제가 미래차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동차가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대차가 또 13% 오르면서 27만 9천원입니다. 현대차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대차가 한전부지 잘못 사고 나서 이제 판매도 잘 안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8만원을 깬 게 불과 올해 작년 3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만원, 28만 9천원을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돼서 미래차와 관련된 업종들 여러분 뭐 쉽게 판다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도주로 자리 잡은 현대차 관련된 미래차 업종들 잘 제가 뭐 아침에 전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을 잘라서 올려놓으니까요.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유익했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알림도 보내드리고 좋은 방송, 좋은 내용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는 오후에 시장 정리해서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